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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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형 목수 케빈 남입니다. 자 현재 저희는 5번 프리웨이 이 대륙의 서쪽에서 최남단 샌디에고에서 최북단 시애틀까지 연결하는 아주 서부의 대동맥 5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자 아시다시피 미국 고속도로는 홀수는 남북으로 가고 짝수는 동수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5번 홀수의 고속도로는 미 대륙 물류 이동의 핵심적인 그런 대동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대형 트럭, 이 무수한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. 자, 오레곤 송이 버섯 탐사 제 2일차 계속 오늘은 산타 클라리타에서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의 주 수도 주 정부가 있는 세크라멘토까지 350마일을 달려갈 예정입니다. 자 이번 여행의 목적인 이 송이 버섯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송이는 이 가을철 여기에 9월 초에서부터 이 10월 말까지 딱 두 달간에만 걸쳐서 자생을 하는 그런 인공 재배가 불가능한 자연산 송이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버섯이 무엇입니까? 식물입니까? 아닙니다. 동물입니까? 아닙니다. 이 버섯은 균류라고 해서 곰팡이에 해당하는 그런 생물이 되겠습니다. 자, 곰팡이는 이 나무가 고목나무가 되어서 수명을 다했을 때 이 곰팡이 이 버섯이 자라나면서 그 나무를 분해를 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겁니다. 그래서 죽은 나무나 또는 이 죽어가는 나무의 버섯이 잘 생기는데 이 파인 머시룸 이 마츠타케는 20년 내지 30년 산에 적성 살아있는 소나무에서만이 뿌리에서 균사가 자라나서 생기기 때문에 인공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, 이 송이 버섯은 아주 특이한 향과 아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가을에 송이버섯 선물을 받으면 최고의 선물이다 할 정도의 그런 송이버섯이라고 합니다. 다량의 비타민 B1과 B2 그리고 비타민 A 각종 무기질 그리고 우리의 항산화 요소 안티옥시단트 그리고 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카곤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의 음식. 자, 과연 이번 오레곤 송이 탐사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꽝일까요?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박 날 겁니다. 너무 기대하면 말이죠. 실망이 큰 겁니다. 자, 어제 골프에서 우리 부부가 이 박빙의 승부석에서 아슬아슬하게 홀매치에서 한올 차이로 저희가 패배하였습니다. 자, 내일 우리 승리를 골프, 부부 골프 승리를 기원하면서 계속 5번 고속도로 올라가겠습니다.